와,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트래킹을 해도 초점을 잘 잡고 있고요. 갑자기 카메라가 이동되면서 지금 얼굴 자체가 하나도 뭉개지지 않고, 와,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와, 이거 진짜 놀랍네. 그냥 넣을 수 있어. 제트필 제가 써보진 않아요. 지워서.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최신 핸드폰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이폰 13 되겠습니다. 아이폰 13. 요렇게 세 개나 가지고 와봤고요.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는 있는데 프로 맥스까지는 뭐 못 빌려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이폰이 12에서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통조림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13이 나온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 똑같아. 달라진 게 안 보여. 자세히 봐야 보여. 그래가지고 좀 흥행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역시나 수익 구매자들도 많고 엄청나게 또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3에 대한 특장점들도 보여드리고 똑똑하게 사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작 지원을 해주신 유플러스에서 빌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맥스는 왜 안 불러? 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루와 핑크, 그리고 시에나 블루까지 이렇게 색상을 한번 다양하게 가져와 봤고요. 일반 모델들, 미니 모델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때 12대 블루가 있었어요. 제 와이프가 이거 용달 블루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약간의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블루를 사용을 했고 이 핑크도 색깔이 막 조금 바뀌긴 했는데 굉장히 예쁜 핑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이폰 12와 아이폰 13의 차이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옆에서, 앞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카메라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네.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로 왔어. 그래서 나중에 14는 여기 여기로 오고 15는 이렇게 갔다가 16은 뭐 이렇게 갔다가 한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카메라가 좀 커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한 거 아무래도 렌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배치 못해서 약간 대각선으로 가는 뭐 그런 제 뇌피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유광이라는 거. 사실 아이폰은 약간 들었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렇게 통조림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런 충전 케이블 외에는 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13 프로를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가 이렇게. 아, 색깔 진짜 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3 프로 말고 12 프로도 약간 이런 요거보다 좀 진한 느낌의 무광 블루였는데 요거는 시에나 블루라고 해서 약간 하늘색 느낌이 나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똑같아요. 근데 엄청 커졌습니다, 카메라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혀 뭐 위화감은 없고 약간 카툭키가 조금 더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임이 있어요. 뭐 12는 요 정도, 13은 네, 훨씬 더 움직임이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케이스를 씌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깔 차이는 요 정도. 계속해서 블루, 골드, 핑크 이런 것들이 약간의 색감은 차이가 좀 나오게 있게 되어 있어요. 외관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미니와 일반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광에서 무광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똑같아 보이지만 앞에서 보셨을 때 상단 부분의 노치가 굉장히 짧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한 2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양쪽 모서리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수화부도 약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것들 외에는 베젤도 좀 비슷한 느낌은 있고 13 프로는 12 프로와도 크기가 동일하고 요 그냥 13 일반과도 크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12 프로끼리 비교했을 때 무게가 한 16g 정도 더 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배터리 성능이 또 대폭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도 좀 커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동영상 재생으로 봤을 때 사실 아이폰 12 미니가 배터리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3 라인업이 다 배터리 성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 미니는 풀로 동영상 재생을 했을 때 한 17시간, 그리고 13 일반 모델은 19시간, 그리고 13 프로 모델은 22시간, 그리고 13 프로 맥스는 무려 28시간의 동영상 재생을 보인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13 일반이랑 13 미니는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고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있고 13 프로는 광각, 초광각, 망원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건 센서 손떨방이 12 시리즈에는 프로 맥스에만 있었어요. 근데 13에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업그레이드 됐다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피규어 한번 갖고 와서 실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 위도우와 전에 제가 쇼츠로 보여드려서 좀 아쉬웠던 그웬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웬 스테이시의 얼굴과 블랙 위도우의 얼굴을 잘 잡을지. 자, 일단은 시네마틱 모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갔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앞에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누님의 얼굴을 잡고 있어요. 이게 트래킹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웬 스테이시를 잡고 싶다. 얼굴만 클릭해주면 뒤쪽으로도 포커스가 이동을 합니다. 와,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트래킹을 해도 초점을 잘 잡고 있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영화 무빙 주듯이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싹 돌아왔다가 또 이쪽으로 싹 돌아오는. 사실 또 이게 지금 센서 시프트까지도 있어서 손떨방도 되니까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사실 핸드폰으로 피규어를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작잖아요. 레고나 피규어들이 작은데 카메라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항상 포커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13 프로 라인들은 접사 기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얼만큼 자세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 갑자기 카메라가 이동되면서 지금 얼굴 자체가 하나도 뭉개지지 않고, 와,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지금 거의 붙었어요. 와, 이거 진짜 놀랍네. 이 요한슨 누님의 점까지 표현이 됩니다. 웬만한 그냥 똑딱이 카메라는 사실 얘가 이제 더 이긴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동영상으로도 접사가 될까요? 되네, 미쳤네. 이 주근깨 보이잖아요. 그웬 스테이시 얼굴에 주근깨 보이는 거 보소. 어머, 지금 거의 얼굴 지금 붙었죠, 카메라에. 와, 이거는 진짜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와, 이 얼굴, 요런 머릿결, 컬 표현까지도 됩니다. 욕심나는 13 프로 카메라입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요즘에 일반 필터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플을 쓰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 내에 필터를 자체적으로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명하게 차가운 톤이라든지 뭐 차갑게 선명하게 풍부한 대비 표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또 필터를 씌울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어요. 확실히 카메라는 아이폰이야. 이건 뭐 인정해야 돼. 자, 이렇게 또 오늘 또 제작을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아이폰 13까지 이렇게 빌려주신 또 유플러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유플러스에서 드리는 혜택과 또 멋진 이런 상품들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급 제품도 많이 쓰시긴 하고 그렇지만 알뜰폰도 쓰시지만 보통 그래도 통신사에서 개통하시는 분들의 이유 대부분이 결합 할인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플러스에도 투게더 결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제가 유플러스 또 장기 고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래 쓰고 인터넷, TV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는 와이프까지 제가 데려와서 가족결합처럼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족결합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연인들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도 유플러스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결합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8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두 명이 결합하면 추가 만 원이 할인되고 세 명이 결합하면 14,000원 할인되고 네 명 결합하면 무려 2만 원의 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거기서 뭐 깎여서 65,000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선택 약정을 하시거나 요금제 할인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85,000원 요금제, 8호 요금제를 사용을 했을 때 4명이 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1인당 무려 38,500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놀라운 가격이 나옵니다. 엄청난 할인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2명 결합을 해 있잖아요. 지금 2명 파티원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주위에 유플러스 쓰는 가까운 친구들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자, 뭐 유플러스로 이제 막 갈아타시거나 아니면은 내 얘기를 듣고 유플러스로 와야 되겠다 뭐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꿀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프리미엄 플러스 이상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4명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 VIP 멤버십에서 여러분들 구독콕을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나 쿠팡 이츠 그리고 밀리의 서재같이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그런 구독 서비스 혜택을 5만 원대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러면 진짜 싼 거 아니야? 연체대에 12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매월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거는 월마다 혜택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유선 충전 모델의 경우 할부금 전액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출고가가 같고 만약에 동일 세대 모델이면 2년에
두 번까지도 이렇게 교체해주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 13 프로 128기가를 샀어요. 근데 써보니까 아, 난 좀 더 작은 거 사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가 아이폰 13 미니 512기가 출고가 같으니까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2년에 두 번이나. 자, 여러분들 솔깃하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폰 13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아이폰을 LG U+와 함께 더 똑똑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이폰은 매니아층도 많을 뿐더러 최근에는 이런 카메라 기능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진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핸드폰 유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는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3으로 영화 찍는 것도 또 광고하잖아요. 그게 과장 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거 실사용을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아이폰 13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LG U+에서 똑똑하게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